간밤이 썼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드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버와 함께 파일럿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드의 전기 차종인 마하 E 차종을 우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서비스는 앞선 2022년부터 샌디에고에서 시작된 바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운전자들은 마하 E의 차종을 1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임대 가능한 서비스가 현재 미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포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고 결제가 완료되면은 2주 안으로 차량을 배송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포드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자동차 업계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가 2025년부터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3열 좌석의 SUV 생산 계획을 밝혔는데요. 미국 안에서는 첫 번째 전기차 생산인 만큼 업계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도요타는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추가 생산을 위해서 배터리 공장에도 21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해당 공장의 통투자액만 59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진한 성적표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는 초라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추가적인 전기차 생산을 통해서 업계 1위 탈환을 노려보고 있다는 게 업계 평판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가 오늘 처음으로 VR과 MR의 헤드셋인 퀘스트 3를 공개를 했습니다. 성능도 메타의 기존의 퀘스트 2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작보다도 40%나 얇고 해상도와 디스플레이 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퀄컴에서 만든 차세대 칩셋 탑재를 했고 최소 3대 카메라가 전면에 부착돼 있기 때문에 퀄리티 면으로도 많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이 또 중요합니다. 499달러로 전작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수준이고 경쟁사인 애플의 기기보다도 훨씬 더 저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7년 동안 개발했던 본인들의 기기를 오는 5일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애플의 기기는 3,00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메타가 선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기기의 가격을 공개한 것은 아무래도 애플 측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크 지금 현재 중국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도지코인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혐의가 다시 한번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법적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내부자 거래 혐의를 추가해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본인 개인의 코인 지갑뿐만 아니라 테슬라라는 회사의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코인 거래를 이어온 것이 내부자 거래와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라고 투자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트위터의 로고를 파랑새에서 시바견으로 바꿨던 것 또한 시세 조작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위터의 로고가 바꿨을 당시 도지코인의 가격은 30% 폭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4일 만에 급락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의 피해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기도 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머스크에게 손해배상 청구액을 2,058억 달러를 현재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머스크 측에서는 소송을 기각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윤주였습니다.